안녕하세요. 디바의 수성 원장입니다. 댓글 중에 가장 많은 댓글이 가이 어떤 거 쓰세요? 가이 테크닉은 어떻게 해야 돼요? 슬라이스는 어떻게 해야 돼요? 포인팅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이런 포인트적인 느낌, 질감에 관한 이런 댓글을 많이 써주시는데요. 그래서 오늘 헤어 테크닉 편 한 번 더 준비해봤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제가 하는 방식, 테크닉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시연 한번 해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잊지 않으셨죠?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가위는 약간 C커브 가위예요. 이 C커브 가위로 오늘 제가 한번 평소에 어떻게 쓰고 있는지 한번 시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많이 쓰고 있는 테크닉이 몇 가지 있거든요. 일단 한번 볼게요. 모량을 잡으시고 스트로크 같은 경우에는 되게 다양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다운 스트로크, 업스트로크, 사이드스트로크 뭐 이런 게 있는데 스트로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좀 주의해야 되는 게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미용사다 보니까 현장에서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스트로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걸 한 번에 잡고 이렇게 자를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한 번에 잡고 많이도 자를 수 있는데 저는 이런 방식은 권해드리지 않고요. 스트로크이나 이런 테크닉적인 질감 처리를 할 때는 아주 내가 자르고 싶은 부위 있죠? 그 부분에 무게감을 빼고 싶은 부위가 있어요. 머리마다 사람마다 모량의 무게감이 다 틀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부위에서 좀 많이 빼고 싶다, 이 부위에서 조금 빼고 싶다 할 때 있거든요. 그때 저는 테크닉을 많이 사용하는데 저는 만약에 이 부위가 좀 무겁다 그러면 스트로크를 이용해서 치고 있는데 이렇게 90도 느낌으로 평평한 느낌으로 잡습니다. 근데 어디 위치를 자를 건지에 따라서 많이 틀려지겠죠. 예를 들면 큰 커브를 돌리다 보면 아무래도 곡선 자체가 이렇게 잘려지겠죠. 크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큰 커브성은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아요. 큰 커브는 많이 사용하지 않고 약간 내가 자르고 싶은 부위만 좀 짧게. 지금 화면으로 좀 잘 보이시나요? 짧게 치는 게 저는 조금 더 이렇게 질감 처리했을 때 마무리를 봤을 때 좀 제 마음에 많이 들더라고요. 막 이렇게 너무 섹션 크게 타가지고 이렇게 크게 하게 되면 뭐라고 그러죠? 좀 예쁘지가 않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는 이제 사이드 스트로크를 치는 이유는 약간의 층의 느낌 있죠. 층의 이 앞라인이 좀 이렇게 조금 더 내고 싶은데 그냥 가위로 자르기보다는 그냥 질감 처리해서 자르고 싶을 때 있어요. 그런 느낌. 앞머리 표현할 때, 옆머리 표현할 때, 옆머리 표현할 때 저는 사이드 스트로크 같은 거 많이 치는데요. 지금 이렇게 사이드 머리가 있는데 이 사이드 머리에서 약간의 층을 내고 싶을 때가 있죠. 느낌. 그럴 때 저는 반대편으로 와서 반대 라인 쪽으로 온 다음에 이렇게 약간 수평한 느낌으로 대고 층을 내고 싶은 부분부터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테크닉이 한번 들어가는데 테크닉이 들어갈 때 제가 원하는 층과 느낌을 보면서 내줄 때 저는 이런 테크닉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이드 스트로크 조금씩 움직이면서 형태감을 빼주고 있죠? 다시 한번 볼게요. 이런 식으로 저는 몸이 이동을 하면서 사이드 스트로크를 응용해서 치고 있고요. 뭐 업스트로크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이렇게 쳐주는 테크닉인데 제가 업스트로크는 솔직히 많이 안 쓰는데 업스트로크는 쓸 때는 속 공간 있죠. 속에 있는 공간, 무게감 빼고 싶을 부분 있잖아요. 이렇게 무게감이 있는데 디스커넥션을 제가 만약에 이 테크닉을 사용해서 여기를 짧게 했는데 좀 무겁다. 그 부위에 업스트로크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번 볼게요. 이런 식으로 저는 업스트로크를 사용하고 있고요. 또 다른 테크닉 중에 슬라이스라는 게 있죠. 모량을 빼는데 목적이 있냐, 방향성을 주는데 목적이 있냐에 따라서 굉장히 느낌이 많이 틀려지는데요. 고무 단발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뒷머리 라인에서 중심점에서 디렉션을 해서 양쪽이 길어지는 느낌으로 머리를 감싸는 느낌의 형태의 커트 느낌이 있죠. 그런 것처럼 커트 느낌, 슬라이스도 예를 들면 인, 아웃은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짧은 머리가 긴 머리를 따라가느냐, 또 예를 들면 긴 머리가
긴 머리가 짧은 머리를 덮어주느냐. 이 차이에서 슬라이스는 굉장히 다양한 느낌을 많이 주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커트 머리, 레이어드 머리를 하셨을 때 속라인에서 방향성을 줄 때 굉장히 많이 쓰는 테크닉이잖아요. 예를 들면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라인감을 잘라주셔도 되지만 질감 처리만 한다고 하면 슬라이스는 굉장히 쉬울 거예요. 하지만 슬라이스는 방향성을 생각하시고 커트를 하시다 보면 글명이 인아웃이라고 하는 방향성의 느낌이 생기는데 지금처럼 한번 시연해 볼게요. 보시게 되면 슬라이스 개폐하고 쭉 해봅니다. 이런 식으로 슬라이스를 했을 경우 글명이 짧아지는 부분이 있고 길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느낌이 전체 한 판넬 안에서 형태감이 모두 다 표현이 되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슬라이스를 잘하는 사람은 이 방향성을 움직이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 한 판넬 안에서 내가 어떤 방향을 주고 싶냐에 따라서 이 슬라이스 각도 어디 부위에서 치고 어디가 길어지고 어디가 짧아지고 이런 느낌을 생각하시면서 커트하시는 분들은 좀 정말 뛰어나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슬라이스 하실 때 인, 아웃 꼭 존재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보면 짧아졌으면 이렇게 어디가 더 감싸주는 느낌, 어디 방향성을 더 줄 건지 꼭 생각하시고 제가 지금은 사선으로 잡고 밑라인에서 이렇게 슬라이스를 하고 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슬라이스를 했을 경우에는 어떤 느낌이 있을까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아주 간단하겠죠. 머리 라인은 분명히 떨어지는 느낌이 떨어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머리는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떨어지는데 속라인에서 제가 질감 처리를 속에서 하고 겉에서 나오면서 이렇게 길게 라인을 뺀다고 하면 당연히 조금 더 감싸지는 느낌의 슬라이스한 느낌이 표현이 될 거고 당연히 면적으로 부분에서 제가 뒷방향에서 뒷머리가 짧아지면서 앞이 길어지는 느낌의 라인의 쉐입을 줬다고 그러면 분명히 앞쪽 머리에서 뒤로 이렇게 넘겼을 때 조금 더 자연스럽게 흐르는 느낌의 커트를 표현할 수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방향성 줄 때 저는 슬라이스를 많이 사용하는데 그 방향성의 체크, 인, 아웃을 꼭 체크하시면서 짧고 길고 뭐 이런 거를 생각하시면서 커트를 칠 때도 있고 아니면 질감만 때릴 때 사용하는 테크닉이기도 해요. 일단 질감적인 느낌도 보겠습니다. 끝쪽 라인에서 이렇게 면을 평평하게 만드신 다음에 슬라이스를 곱게 위에서 아래로 방향을 주시면서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슬라이스를 치고 있고요. 슬라이스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정말 많이 해야 되는 게 인, 아웃이 항상 존재하거든요. 예를 들면 짧은 쪽이 긴 쪽을 따라가든지 긴 쪽이 짧은 쪽을 덮어주든지 뭐 이렇게 내가 머릿속에 어떤 걸 생각해서 질감을 하느냐에 따라서 커트의 방향성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공부를 조금 더 많이 하시고 사용하시기를 저는 권장해 드립니다. 또 하나의 테크닉이라고 생각하면 머리를 잡으시고 끝머리 선만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약간 이렇게 좀 대고 축축축 하면서 무게감을 좀 빼주는 느낌의 초핑의 기술도 이렇게 사용하는데요. 초핑을 사용하실 때 중요한 게 가위를 이렇게 눕혀서 살을 대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살을 대는 게 아니라 약간 가위를 사선으로 하신 다음에 미는 느낌으로 이렇게 지금처럼 사용하시면 됩니다. 한번 더 볼게요. 손의 각도 이렇게 면으로 잡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시면 여기가 좀 많이 나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선으로 가위는 사선이면 이렇게 사선으로 세우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끝부분만 쳐주는 것도 좋은 테크닉이시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테크닉 중에 이렇게 90도 느낌을 잡으신 다음에 이렇게 90도 느낌 잡으시죠? 이렇게 잡으시면 가위를 이렇게 뒤로 돌려줍니다. 돌려준 다음에 느낌, 무게감이 있는 부분만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게 되면 이 부위에 있는 무게감 있죠? 속라인 이 부위, 여기가 좀 무거우신 분들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질감의 느낌이 많이 빠져요. 많이 빠지면서 좀 자연스러운 쉐입이 형성이 돼서 저는 무거운 느낌이 아닌 가벼운 느낌의 볼륨감을 형성해줘서 이 테크닉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테크닉을 쓸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판넬을 이렇게 뜨시잖아요. 판넬을 뜨시는데 이렇게 딱 잡으시고 힘을 조금 과하다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딱 판넬 느낌이 패널 느낌이 이렇게 좀 깨끗한 느낌으로 떠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이 엄지와 이렇게 손가락 사이에 반대 방향으로 넣으신 다음에 안정감 있게 잡으시고 이 테크닉 반복해주세요. 근데 너무 이게 크시면 스크래치 날 수 있으니까 조금 주의하시면서 치시는 게 좋고요. 자르고 싶은 부위만 이렇게 짧게 짧게 정확하게 테크닉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십니다. 그리고 굉장히 여러 가지 테크닉이 있는데 또 제가 많이 쓰는 테크닉 중에 판넬을 이렇게 손머리 라인에서만 쓰고 있어요. 손머리 라인에서 쓸 때 이렇게 뒤집어서 뒤집은 다음에 각도를 90도로 해서 이렇게 끝살로 느낌 이런 식으로 해서 테크닉을 쓰는 방식의 테크닉도 있고요. 슬라이스 하실 때는 굉장히 정교해야 되잖아요. 느낌 자체 판넬 딱 잡으시고 슬라이스 하실 때 이 각도만 잘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각도가 너무 확 들어오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커브한다는 느낌으로 슬라이스를 하시면 실수하는 폭이 많이 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스트로크 같은 경우에도 너무 스트로크를 이렇게 크게 하지 마시고 딱 잡으신 다음에 이렇게 끊는 느낌으로 끊어서 하는 느낌으로 스트로크를 해주시면 보다 더 안정적으로 커트할 수 있으실 거고요. 위에서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이렇게 하실 때도 팔목을 너무 이렇게 팔을 쓰지 마시고 이렇게 팔목의 느낌만 이렇게 탁탁탁탁 한다는 느낌으로 사용하시면 보다 더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용하시는 여러분들 요즘에 정말 많이 힘들고 힘내시고요. 저 또한 마찬가지로 요즘에 어떻게 더 잘할까 고민이 되게 많습니다. 고민하다 보면 성장하는 우리 미용인이 되지 않을까 저는 또 생각하고요. 다음 이 시간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이 시간에 더 즐거운 시간으로 찾아오겠습니다.